안녕하세요, 강석범 연구관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지금 감귤을 연구하고 계신가요? 네네, 감귤 재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아, 올해 감귤 나무 꽃이 많이 피었나요? 네, 전체적으로 그 제주 전역에서 전년에 비해서 이제 착화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. 평년에 비해서도 좀 많이 한 10% 20% 정도 많이 핀 것 같습니다. 예, 감귤 나무는 한라산 남쪽과 북쪽이 다르게 피나요? 아, 그러진 않은데요. 일반적으로 우리 서귀포가 좀 더 일조가 좋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꽃이 좀 빨리 오는 편이고 그래서 품질도 조금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감귤나무도 해거리 하나요? 네, 과수는 기본적으로 해거리를 다 하는데요. 네. 사과나 배에 비해서 감귤이 좀 해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. 그 이유는 노지 감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과배는 적화나 적과를 많이 하는데 감귤은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적과 작업이나 적화 작업을 하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네. 해거리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. 시설 재배하는 한라봉이라든가 레드향 이런 데서는 적화 작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해거리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